기러기 서정춘 허들에 허들에 빨랫줄을 높이 들어올리는 가을 하늘 늦비 올까 말까 가을 거지들 판을 도르래 도르래 소리로 날아오른 기러기 때 허들에 허들에 빨랫줄에 빨래를 걷어가는 분주한 저물역 먼 어머니 우리 현역시인 중에 가장 예민한 언어의 연금술사가 쓴 시입니다. 불순물이 없는 만큼 말의 순도가 높습니다. 말과 감정을 지나치게 비틀거나 복사시키지도 않습니다. 가을 하늘과 기러기 때는 시나 그림에 종종 등장하는 소재입니다. 하지만 하늘이 빨랫줄을 높이 들어올리고 기러기 때가 도르래 소리로 날아오른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그것은 언어의 숨결과 문에 민감한 시인만이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먼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이라는 한 글자에 깃들어 있는 수많은 의미를 당신도 읽고 계시겠지요. 저물면서 빛나는 바다, 황지우. 긴 외다리로 서 있는 물새가 졸리운 옆눈으로 맹하게 바라보네. 저물면서 더 빛나는 바다를. 해가 수평선 너머로 숨기 전에 남은 기운을 모두 끌어모아 안간 힘으로 버티면서 바다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빛을 내뿜습니다. 한낮보다 더 눈부시게 바다가 빛나는 순간을 시인은 놓치지 않습니다. 지퍼 송승환 건너편 사람들 틈에 환영처럼 그녀가 있다. 한 번 벌어지면 쉽게 채워지지 않는다. 선로 위 끊임없이 지하철이 달려온다. 고장난 지퍼의 이야기로 읽어도 좋고 한 남자와 여자의 이별 노래로 읽어도 좋고 관계 맺기의 어려움을 하소연하는 시로 읽어도 좋고 소통 불가능의 시대를 위한 시로 읽어도 좋습니다. 시 앞에서 지나치게 심각해지면 시한테 당하고 맙니다. 부디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홍신선 2월의 덕소 근처에서 보았다. 기슬구로 숨은 얼음과 햇볕들이 고픈 배를 마주 껴안고 보는 이 없다고 녹여주며 같이 녹으며 얼다가 하나로 누른 잔등 하나로 잠겨 가라앉는 걸 입 닥치고 강 가운데서 빠져 죽는 걸 여돌토리 나뉜 갈대들이 언저리를 둘러쳐서 그걸 외면하고 막아주는 한가운데서 보았다. 강물이 묵묵히 넓어지는 걸. 사람이 사람에게 위안인 걸. 햇볕이 일방적으로 얼음을 녹이는 게 아니었군요. 얼음을 마주 껴안고 녹여주는 것이었군요. 둘이서 같이 녹으며 또 같이 여는 것이었군요. 얼음과 햇볕이 서로 대립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둘이 사랑하는 관계라는 것을 포착한 시인의 눈이 따스합니다. 게다가 갈대들은 짐짓 모른 척 외면함으로써 사랑에 참여하고 강물은 묵묵히 넓어짐으로써 사랑을 완성합니다. 제각기 따로따로인 듯 하지만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 너는 나일 때 세상은 화평해집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위안인 것처럼 와온의 저녁, 유재영. 어린 물살들이 먼 바다에 나가 해종일 숭어 새끼들과 놀다 돌아올 시간이 되자 마을 불빛들은 모두 앞다퉈 몰려나와 물길을 환히 비춰 주었다. 와온은 전남 순천의 바닷가 마을입니다. 그러나 그곳이 어디인지 아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와온이라는 말에서 따스하고 편안한 느낌을 받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한 문장으로 된 짧은 시 한 편을 읽으며 갑자기 와온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면 당신은 이미 시에 빠져들었다는 뜻입니다. 평화롭기 그지없는 이 바닷가의 풍경을 머릿속에 그리며 당신은 아마 물길을 비춰주는 불빛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당신도 불빛이 되십시오.